자, 오늘의 조과입니다. 일단은, 자, 이제 제가 카카오톡 그 어부어부 단체방이 있어요. 117분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좀더 시드니 쪽에서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잘 하고 싶으시면 여기 카톡방에 오셔갖고 저희랑 같이 출조하시거나 아니면 정보라든지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조과입니다. 이제 트레발리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블랙도 오늘은 사이즈가 엄청 컸어요. 이게 보시면은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일단은 45 정도는 넘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잡은 거 이렇게 솔직히 좀더 잡았는데, 이거 확대되면은 어디가 보이려나? 이 눈알 빠진 거 하나 보이나요? 눈알 빠진 놈이 어딨냐? 요게 눈알이 빠졌나 이렇게 할 건데, 까마귀 새끼들이 두 마리는 갖고 날랐어요. 그래갖고 이 눈알 파먹은 놈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갖고 날랐습니다. 그래서 10마리는 못 잡았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오늘 좋다 이거야. 오늘은 오늘의 날씨에 맞게 그 과연 포인트를 어디를 내가 선택을 했고 왜 여기서 잡았는지 그런 거를 좀 바둑에서도 복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별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썬데이였고 아침부터 일단 물때가 제가 저는 이제 물때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물때가 아침 새벽 물때였어요. 그래서 아예 새벽에 가지 않는 한 오후에 가는 게 차라리 낫을 건데 저는 그래서 오전에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주말이니까 좀 릴렉스하고 12시 정확하게 1시쯤에 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시쯤에 이제 막 들물이 시작할 때쯤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를 도착했냐면 1시에 예나를 갔어요. 이 예나 피크닉 에어리어에 갔는데 오늘 파도가 여러분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파도가 여기서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파도가 엄청 쳤어요. 그 파도 높이는 2.8m에 12세컨, 정말 2.8m에 12세컨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방향이 이렇지만 정면에서 때리는 파도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거진 한 10분, 20분 정도 저도 이제 뒷파도를 보고 갔는데 이쪽에서 하다가 너무 파도가 막 바위 위로 올라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서 이제 원투 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서는 하니까 좀 조금 애매하고 여기 이게 돌아가면은 요 끝에 있어요. 저는 주로 여기에 많이 서서 요 앞을 노리거든요. 요 앞에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요 앞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잘 괜찮습니다. 이쪽 물속이 최근에 제가 블랙피시 잡았던 영상에 있는 물속이랑 똑같은데 그 영상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그 그게 아마 몇 번째냐? 이게 한세 번째인가? 화면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갑오징어 잡는 것 같고. 아, 여기네. 여기 이제 블랙핏인데. 지금, 자. 제가 이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지형이, 여기 앞이 지형이 이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잘안 나올 건데 여러분이 그냥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저기 좀 있으면 좋은 그 카메라 살 거니까. 여기 앞에 지역이 돌들이 이래요. 돌들이 보면 이렇게 엄청 이게 뭐라 할까요? 바위가 좀, 그러니까 제가 블랙은 어떤 데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드라마나 블랙피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찐낚시를 하게 되면 갯바위 찐낚시를 하게 되면 블랙이나 드라마를 잡을 때는 이 생선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면 아는데 먹이 활동을 하는 지역에 포인트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생선이 본인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은신하기 위해서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두 군데가 같이 있는 포인트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제일 좋겠죠.
근데 이지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영상을 봤겠지만, 이지영 같은 경우는 은신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풀도 있습니다. 이게 풀이에요. 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도 이게 확대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 더 디테일하게 안 나오나? 하여튼 이쪽에 있는 또 풀밭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세면은 그 풀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바위도 그 아까 같이 영상에 봤던 것처럼 숨기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진짜 특급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랙피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바위에서도 요 앞을 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떨어진 풀들이 요로 갈 때가 있거든. 그럼 요 앞에서 치거나, 아니면은 아예 돌아가서 이쪽을 또 노리거나, 저는 가끔 이쪽도 노리는데, 이쪽도 블랙이 많습니다. 요렇게는 다. 그래서 예나를 갈 때는 이쪽을 많이 노리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하려다가 너무 파도가 너무 세. 그래갖고,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0분 만에 접고,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우리가 철계단 포인트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오늘 한국 분들 한팀 정도 있어주셨던 것 같은데, 중국 애들이 원투 친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내려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마 여길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는데 너무 바닥이라, 물때가, 이때쯤이 아마 한 오후, 제가 1시에 도착했으니까 오후 한 1시 반에서 한뭐 2시 이런데도, 중물인데도 여기가 충분하지가 않더라고. 왜냐면은 높이가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만조 해봤자 1.3이고, 만조 때려봤자 1.5고 0.7이니까 물이 별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파도는 엄청 세갖고, 멀리서 말려오기 때문에 찌낚시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해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서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한국 분들이 두분 계셨고, 저는 이쪽 홈통에서 했어요, 저는. 이쪽 홈통에서 여기서 한국 그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두 분이 여기서 찌낚시를 하고 계셨고, 트레발리를 잡으셨고, 저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블랙들을 잡았습니다. 저쪽 위에서는 두 마리 잡고, 여기에서 나머지를 여섯 마리를 여기서 다 잡았어요. 열 마리 가까이를 잡았는데 까마귀 새끼들이 와서 두 마리는 갖고 날랐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같은 그 파도가 센 날은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갈 데가 많이 없어갖고 많이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또 여기 제가 포인트 가르쳐줬다고 해서, 야, 그렇게 하면은 아무 때나 항상 여기 가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형을 지금 딱 보세요. 풀밭 잘돼 있죠? 파도가 빵 치면 풀이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4마리 정도 잡고, 요 홈통에서 또한 3마리 정도 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도일 경우는 위에서 이제 밑에서 위로 빵 치니까 파도가 옆으로 온단 말이에요. 옆으로 오고 바람도 엄청 셌어요. 오늘 끝날 때쯤 되니까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었는데, 바람이 세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뭐, 바람이 2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람이 거진 정면으로 막 때리는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치가 좀 무거우니까 멀리 쳐갖고 흘려서 좀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가 좋다고 해서 항상 여길 가는 게 아니고, 여기 포인트가 형성이 될 만한 상황이 돼야 돼요. 그 상황을 보라 이거예요. 파도가 2.7m 정도, 만약에 파도가 약하면은 이렇게 여기는 거진 4만은 아니지만 4만에 가까운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쪽은. 저는 여기를 잘안 가요, 자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쪽 바깥쪽, 이쪽을 많이 가는 편이지, 이쪽을 이렇게 안쪽을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2.8m 파도가 치니까 여기 가면은, 여기를 간 거예요.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12시 한 반쯤 여기 도착했는데, 서핑 타는 애도 상당히 많았고, 아, 여긴 아니더라고. 너무 파도가 말려서 여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서핑 타는 애들이 여기서 제가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도 파도가 세면, 여기가 파도가 세면 이 홈통이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요거 앞에서 이렇게 캐스팅 하면은 그나마 잡을 수가 있는데, 서핑 타는 애들이 다 욜로 간다고. 욜로 와서 이제
서핑 타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걸려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같은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상황이니까 줄이 그러면 이렇게 늘어진다고. 늘어지는데 서핑 타는 애들 때문에, 여기 서핑 타는 애들 오늘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걔네들 때문에 여기 걸려요. 낚시하기가 불편해요. 그래갖고 여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오늘은 원래 파도가 세서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꽝. 그래서 오케이, 얘나 나가자. 그래서 얘나 갔더니 바람도 정면이지만 파도가 너무 세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도 꽝. 그래갖고 아예 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이라는 데서부터 걸어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한두 마리씩 잡으면서 계속 밑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하다가 여기 홈통에 발견해갖고, 이쪽에 홈통에서 제가 한 이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한두 마리를 잡더라고, 외국인이. 그래갖고 아, 이거 블랙 치는 사람이 있구나 해갖고 갔는데, 외국인이 블랙을 LB 드릴로 갖다 잡고 있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LB 드릴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LB 드릴로 블랙을 잡고 있길래, 언능 가서 옆에서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LB 드릴인데 이제 반유동, 완전히 딱 이게 고정으로 해갖고 찌를 막 이렇게 흘리면서 잡는 스타일이라, 나는 이제 전유동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걸려갖고 나는 과감하게 이쪽 바위에 서서 여기를 노렸고, 여기를 노렸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끝나갖고 이제 저기 뭐야 손질할 때 나는 언능 와서 여기에서 나머지 한 4마리, 5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고, 뭐,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도. 근데 만약에 파도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파도가 세야지 나오는 포인트. 오케이? 여기는 파도가 세야지 여기 있던 생선들이 밀려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파도가 잔잔하고 약하다 하면은, 여기가 여기를 지금 막아놨는데, 여기까지 쭉 들어와서 여기가 진짜 포인트가 좋죠. 이쪽이 포인트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찍은 영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로 쭉 내려가서 바위 타고 내려가면은 여기도 진짜 많이 잡죠. 여기 포인트 좋습니다. 여기 뭐 스페어피싱 작살 가도 뭐 그때도 보셨겠지만 문어랑 갑오징어도 많이 잡았고, 여기도 참 좋은 포인트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상황에 맞는 포인트를 찾아서 가라. 응?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고, 그냥 막 저기 뭐야, 막야 거기 좋다더라, 글로 가자,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윌리웨다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늘은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치고, 그리고 파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높은 데서 할수 있는 곳인지, 그러니까 그곳을 이미지를 갖다 형상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아, 2.8m 하면은 파도가 세니까 아예 뒤쪽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그나마 잔잔했거든요. 그나마 좀 잔잔한 데 가서 낚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저기 뭐야 낚시를 하기가 좀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포인트가 거기라더라 하고 그냥 그걸로 가면은 많이 못 잡아요. 딱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상.